쌍계에서 보살이 있어가지고, 보살 참석하고, 도반절에 가가지고, 뭐, 과일 좀 얻어, 과일하고 떡하고 좀 얻어오다 보니까, 너무 늦게 왔어요. 5시 정도 되면은, 제가 빨리 불을 떼고, 얼굴을 막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이제 어두워지면은 불을 다 끄고 고요히 명상하는 것이 저의 취미인데, 오늘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늦게 왔는데 택배가 두개 나와 있어요. 우리 말가리다 수녀님이 대구에서 택배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다구랑 뻥튀기랑 또 밑반찬이랑 그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진주에서 동지에 동지 팥죽 해서 먹으라고 팥하고 아우 뜨거워 찹쌀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얼른 받아가지고 왔는데 방이 너무 춥잖아요. 예, 저는요 난방 아이 그전에 아무것도 없이 평상에 살았으니까 난방비가 제로 영 영이었답니다. 영 전기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지금은 전기도 조금 일반 그러니까 제가 양심에 걸리잖아요. 농사 짓는 전기 말고 법당에서 쓰는 전기는 일반 전기로 바꿨고 그리고 그리고 제가 좀 씻으려고 하다 보니까 밑에는 내복입니다. 다물거라 그 입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난방비가 안 들어서 별 걱정을 안 했는데 전기를 넣다 보니까 난방비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나?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근데 먹을 거는 자꾸 들어와요. 뭐, 먹으라고. 이게. 들어오는데. 난방에서 돈이 들어가는 건 제가 이제 거부하거든요. 왜냐면 자급자족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좀 인상을 쓰냐면요. 지금 불을 넣고 있거든요, 아궁이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가 이제 스스로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가 있어야 살수 있느냐. 내 스스로. 아무것도 정말 자급자족하면서 내가 농사 지은 것만 내다 팔고.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에, 한 달에 얼마가 있으면 내가 살수 있을까? 그막 계산을 좀 따져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짚으면서요. 그랬더니, 전기세가 요즘은 이리저리 뭐좀 들더라고요. 한 3만 원? 2, 3만 원? 2만 원, 3만 원 정도 들었고, 난방비는 물론 없어요. 예, 제가 불 떼서 생활하니까 없고, 제가 이제 트럭을 농사를 지으니까 트럭하고, 니로라는 차가 있는데, 니로의 차에는 기름값이 한 3만 원 정도 들어요, 한 달에. 근데 제가 트럭을 막 이렇게 좀 많이 사용을 하면은 트럭에서 들어가는 게한 6만 원, 7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한 10만 원.
기름, 전기세에 한 3만원. 13만원이잖아요. 13만원. 13만원. 그리고, 제가 간혹 사 먹는 게딱 있어요. 뭐냐, 그것이. 두부. 그 다음에 견과류를 좀사 먹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리저리 이렇게 탁탁탁탁 계산해 보니까 한 20만 원이 들어요. 20만 원이. 그런데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이 세 분이 계세요. 세 분. 창원에 계신 분이 매달 5만 원을 입금시켜 줘요. 그러면 제가 은행이라든지 농산물이 내가 농산물을 뭐 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걸다 제가 택배로 보내줘요. 그 50만 원에 대한 가치를 저는 다 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리고 진주에서 계시는 분이 10만 원 정도 저한테 시주를 해요. 10만 원 정도. 그래서 그분도 물론 김장하면 김장김치도 보내주고 뭐또 이렇게 보내주는데 또 그거보다 더 저한테 많이 잘하세요. 그리고 이제 딱한 명이 있는데 그분은 3만 원을 매달 입금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해서 18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는 돈이. 그런데 쓰는 게한 20만 원이 돼요, 매달. 그래서 3만 원에 대한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제가 먹고 싶은 거못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라고 해야 되나? 기도. 한 달에 한번 정도 합니다. 가면은, 30만 원을 줄 때도 있고, 40만 원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돈으로 이제 제가 뭐 이것저것 충당을 해서 산답니다. 그것이 숭주가 신도를 받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농사 지으면서 살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전기장판이 있어서 전기장판을 틀면은 잘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자급자족을 하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도 당연히 불을 뗍니다. 불을 떼서 발도 따뜻하게 씻고 그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 숙제? 숙제와 같은 거, 숙제인 것 같아요. 내가 내이 편리한 세상에서 고행을 하면서 얼마나 더 버티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달에 저는 아르바이트를 한번 했고요. 오늘 제가 쌍계에서 포살하러 갔다가요. 어느 모 절에 가가지고 과일하고 뭐 제가 먹을 거리를 얻어왔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요번에 식량이 다 완전하게. 그래서 요즘은 기도가 있어도 제가 기도금을 받지 않고요. 부처님한테 올리고 싶은 공약물을 사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사다가 올리면 저는 기도만 해줍니다. 그리고 저한테 수고비는 주든 안 주든 별로 간요치 않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또 날씨가 추워졌고요. 또더 추워지면은 올라오는 물이 얼기 때문에 저는 그 계곡물을 좀 확인을 하러 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다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요.
저도 나름 토굴에서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어둣들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숭주였습니다. 행설수설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